안녕하세요, 가스케이프입니다. 오늘 저는 볼보 XC60 공장에 왔고요. 지금 여기는 하얏트 호텔입니다. 지금 둘러보시면 아직 사람이 많이 없죠.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세션 당 인원이 좀 많이 축소받아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한적하게 볼 수 있는데, 조금 있으면 또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서 잽싸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볼보 XC60 신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기존의 XC60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지금 가장 눈에 띄게 바뀐 점은 여기 범퍼의 이 하단 부분,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범퍼의 이쪽에 크롬 하나랑 하단부의 크롬 한 줄 쭉 가는 거, 요게 약간 달라진 부분인데요. 사실 저 크롬 몰딩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, 저 크롬 몰딩으로 인해서 차량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저 크롬도 잘 쓰면 사실 효과적인데, 너무 남발하면 차가 지저분해 보이는 단점이 있죠. 전면부에서 그 바뀐 모습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T8 모델인데요. T8이 가장 최상위 등급이에요. 최상위 등급이다 보니까 가격 제일 비싸겠죠.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는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리차지가 되는 겁니다. 리차지. 여기 충전구가 있습니다. 충전을 따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. 다른 모델들은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죠.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얘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가장 고가이면서 가장 성능이 높은 400마력 초반대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실내를 한번 보시고 있습니다. 실내는 뭐 볼보가 워낙에 실내는 색상을 예쁘게 잘 뽑으니까 굉장히 하얗고 아주 예쁜 그런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신형 나온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점이, 기존과 차이점이 이겁니다. 안에서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 T맵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을 순정으로도 순정형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화면을 풀로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수입차로서 진짜 보기 힘든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. 보통 수입 차량들의 가장 큰 문제가 내비게이션이 좀 순정 내비게이션이 별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좀 잘 쓰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,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순정이 이렇게 거대한 T맵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화질도 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이 구성이 약간 좀 바뀐 것 같네요.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. 향후에도 아마 다 모든 볼보 라인업에 이런 형태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국내 최초 통합형 SKT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라고 여기 딱 붙여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이제 R이라, R이 그러니까 누구 서비스죠? 누구 서비스? 그거를 활성화시키면 이제 뭐 여기 보이시는 저런 불도 껐다 켰다, 홈 IoT 기능이 활성화되기도 하고요. 내비게이션도 이제 음성으로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내비 켰고요. 아리아, 상암동으로 내비게이션 안내해줘.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? 첫 번째 장소.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. 화면에서 선택해주세요. 예, 그렇습니다. 길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입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.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다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약간 인식이 좀 잘 안 되는데, 여튼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. 그래서 뭘 해볼까요? 또 아리아, 엉덩이 열선 켜줘. 해당 차량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. 아, 진짜요? 열선이 없나요? 여기 있는데. 아무튼 뭐 지금 시동이 꺼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. 아리아, 운전석 열선 시트 2단계로 켜줘. 운전석 시트 열선 온도를 2단계로 설정할게요. 아리아, 공기청정기 켜줘. 자동차 공기청정기를 켤게요. 아리아, 거실 불 켜줘. 거실 불을 켰어요. 온콜 서비스라고 있는데요.
차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결이 돼서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는 수입차에서는 사실 좀 보기 힘든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온콜 버튼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배터리 충전, 타이어 교체, 비상급유, 견인 등의 일반적인 차량 문제 및 문의가 있을 때입니다. 운전자는 직접 버튼을 눌러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T8이 아닌 일반 다른 모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에 R디자인 모델이 있는데 R디자인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R디자인은 뭐 볼보의 원래 R이라고 좀 고성 모델이 있는데 걔에 이제 바디킷 디자인을 장착한 모델이죠. 국내에서는 R이 수입이 안 되니까 R디자인으로도 만족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. 저기 R디자인 보이시죠? 쟤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보고 계신 게 XC60의 R디자인입니다. 이 R디자인이 다른 모델하고 확실히 차이점이 보이시나요? 지금 범퍼 하단 부분을 중심으로 봐주시면은 얘네들은 두 줄의 크롬이 있지만 R디자인은 범퍼에 크롬 라인이 없습니다. 그냥 좀 더 색깔 자체도 스포티해 보이고 휠 디자인도 미묘하게나마 다르기 때문에 이 색상이랑 범퍼 디자인만으로 확실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R디자인이 XC60 신형 라인업에서 대략 가격대로 보시면 중간 정도 가격대를 차지하고 있는 모델입니다. 얘 위로 이제 좀 더 고급 모델들과 T8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얘도 안에가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R디자인은 뒷모습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조금 더 뭔가 주름을 잔뜩 잡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이 조금 살아있고 이게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나는 거 역시 색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R디자인의 실내도 한번 볼까요? 네, 볼보스럽지 않게 아주 어둑칙칙한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뭐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소재랑 디자인은 똑같지만 색상이 좀 우중충해짐으로써 좀 무거운, 묵직한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있고요. 자, 얘도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좀 상위 등급이라 보어스 리핀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. 확실히 저기 디스플레이가 색상이 선명해지고 더 예쁘게 바뀜으로써 딴 차 같네요, 진짜. 더 확실히 세련된 느낌이 있습니다. 실내도 뭐 색상이 굿이네요, 아주 그냥. 네. 일반적인 용도로 타실 거라면 사실 B5 정도만 돼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좀 뭐 B6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더 출력이 좋고 옵션이 다양하긴 하겠지만 B5만 돼도 사실 뭐 크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. 저는 이번 신형 XC60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외부적인 변화보다는 그 내부의 인포테인먼트 쪽의 변화가 사실 가장 큰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외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내부의 신기능 뭐 그 SKT와 함께 공동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쓰기에 가장 편한 기능 같은데요.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좋고요.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굉장히 빠르고 또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됩니다. 뭐 열선도 까딱까딱 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나중에 정식으로 시승차 나오면 그때 한번 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일단 지금 여기까지 본 바로는 꽤 안에 디스플레이가 바뀜으로써 완전 다른 차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. 기존에가 조금 더 올드한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올드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. 생각보다 더 깔끔해졌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하여튼 뭐 더 이상 뭔가 캐내어봤자 식상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카스케이프였습니다.